또 DK입니다. 또 몽구입니다. 네. 자, 액체 이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서요. 빨리 해주세요. 액체 이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예요? 액체 이탄 가지고 수초를 잘 기를 수 있다는 오해.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초 제대로 키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어항이면 되잖아요. 작은 어항도 가능은 해요. 아. 근데 굳이 왜? 왜? 이산화 탄소가 있는데 굳이 왜? 비싸잖아. 그거 15만 원씩 하는데. 20만 그럼 원. 액체 이탄은 안 비싸나? 몇천 원? 만 원. 아, 액체 이탄 계속 써야 되는 건데 그것도 비싸잖아요. 아, 가성비로 따졌을 때 안 좋다. 가성비로 따졌을 때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제가 이제 추천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제 작은 어항에 음성 수초를 하신다. 이러면은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음성도 이탄 없으면 달라요? 음성도 이탄이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발색,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제 작은 어항에 유경을 키우셔도 이런 경우에는 가능해요. 이산화탄소로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장기 유지할 때, 장기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탄을 빼버리고 이제 물고기 밥 주듯이 이산화탄소, 액체 이산화탄소를 조금 조금씩 주시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잘하지도 않고 하는 잘하는 속도도 이탄보다는 훨씬 더 느릴 테니까 이제 발색은 유지되고 네, 트리밍 같은 것들도 조금 이제 훨씬 더 간편해지는 거고요. 발색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액체 이탄은 딱 사용하기 적절한 수조 사이즈가 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뭐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맥시멈 두자 소폭 60, 30, 35, 36 뭐 그 정도 사이즈가 맥시멈이고요. 가장 두자 소폭이네요. 네. 네. 그리고 제일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사이즈가 이제 자반 수조 45cm 정도 되는 자반 어항에 가장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액체 이탄 사용하지 마세요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액체 이탄을 맹신하시는 분들. 예, 액체 이탄만 넣으면 수초가 다 잘 자라겠지. 절대 아니거든요. 수초왕은 양분과 조명과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가장 적절하게 조화가 이뤘을 때 이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싸그리 무시하고 액체 이탄만 넣으면 수초 대충 잘 자라겠지. 이런 분들은 그냥 시작도 하지 마세요. 공부를 좀 하세요. 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액체 이탄이 안 팔려요. 네. 어떤 업체든 간에. 액체 이탄이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을까요? 제가 TK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액체 이탄으로 어항이 잘 유지되는 모습을, 아름다운 어항이 잘 유지되는 모습을 유튜브로 찍어서 업로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그거 맞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 액체 이탄은 판매하는 어떤 업체든 간에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습니다. 네. 그냥 몇 방울씩 드세요. 고압 이탄 쓰는 수조에 써도 됩니까? 고압 이탄 있는 수조에 썼으면 더 좋아요? 아니면 오히려 하지 않아야 될 행동입니까? 고압 이탄 있는 수조에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이유가 뭐죠? 수초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율이 굉장히 더 올라갑니다. 액체 이탄을 쓰면.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액체 이탄에 이제 철분을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쓰면 발색도 좀 더 좋아져요. 그러면 고압 이탄이 들어가더라도 액체 이탄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고 두자 소폭 넘어가는 어항들은 가성비가 떨어지게 사용하지 마시고 그러면 두자 소폭 넘어갔을 때 고압 이탄 쓰고 있으면 거기서 좀 보조로 쓰는 건 어때요? 굉장히 좋죠. 아,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네. 빨리 소진되더라도 그러니까 두자 소폭이든 석자든 넙자든 이탄을 이미 쏘고 있는 어항에 첨가제로 사용을 한다면은 훨씬 더 수초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고 칼륨의 흡수가 빨라진다. 철분. 철분. 네. 오. 철분. 그러니까 철분제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네. 철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예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발색이 더 좋아지는 거죠. 액체 이탄을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액체 이탄만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액체 이탄을 첨가제로 사용을 하던가 완성된 어항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근데 고압 이탄이 비싸서 나는 도대체 고압 이탄을 못 쓰겠다. 뭐 15, 20만 원 이렇게 못 하겠다. 저압 이탄 써도 돼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죠. 저압 이탄은 이제 그것도 두자 소폭 기준이죠. 그렇죠. 그거 넘어가면 효과가 잘 없죠. 석자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판매하는 저압 CO2의 경우에 제 생각에는 석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한 통으로? 네. 왜냐면은 그거를 이스트를 조금 더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첨가제 같은 게 이렇게 가루 같은 게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요거 냄새 나는 거. 그거를 막걸리 냄새? 네, 네. 그거를 좀 더 집어넣으면은 기간은 짧아지는데 조금 더 많은 양의 그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잖아요. 발생이기 때문에 네. 수류가 나가는 곳에 그 이탄을 설치해 주면 된다. 네. 석자까지는 괜찮다. 석자까지는 가능하다. 네, 여러분 고압 이탄이 비싸기 때문에
석자 이하까지는 저하비탄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시중에 판매하는 저하비탄 사시고 액체비탄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최상의 또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합니다. 고하비탄이 너무 비싸서 목돈이 들어가니까 좀 그렇다. 아빠들 물생활 할 때 돈 많이 없거든요. 아, 불쌍한 아빠들 많죠. 네. 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눈치 보는 아빠들. 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내 자식한테 좀 더 뭐 하고 싶지. 내 취미에 쓰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하비탄을 쓰시면서 액체비탄도 같이 해주시면 좋다. 네, 석자까지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액체이탄 사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죠? 액체이탄을 무턱대고 맹신하는 분들은 쓰지 말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액체 비료도 잘 사용해 주시고 액체이탄 사용하면 최상의 결과가 나오고 철분 흡수율도 올라가니까 비료 액비를 쓸 때도 그 효과가 더 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액체이탄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멀로우 TV